오늘은 포항에 있는 내연산을 갑니다. 오늘의 들머리는 보경사 주차장입니다. 오늘의 코스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들머리는 보경사 주차장입니다. 보경사 주차장에서 보경사까지는 약 600m 거리입니다. 보경사 입구에서 3,500원의 입장료를 지불한 다음에 쭉 직진합니다. 계곡길을 따라서 걷다가 갈림길이 나오면 문수암 방향으로 우회전을 합니다. 보경사에서 문수암까지는 약 1.9km 거리입니다. 문수암에서 문수공까지는 약 1.3km 거리입니다. 갈림길에서 문수암을 거쳐 문수공까지만 오르막 구간이고 그 이후에는 능선 구간입니다. 들머리에서 문수공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문수봉을 지나고부터는 편안한 능선 구간이 펼쳐집니다. 문수봉에서 삼지봉까지는 약 3km 거리입니다. 들머리에서 약 2시간 정도면 삼지봉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삼지봉에서 폭포로 하산하는 구간은 거무나리 코스가 있고 조피등 코스가 있습니다. 거무나리 코스가 좀 더 최단 코스이긴 하지만 작년 장마로 인해서 등산로가 많이 유실되었습니다. 길이 없는 구간이 간혹 있기 때문에 좀 더 돌아가더라도 안전한 조피등 코스를 추천합니다. 약 3.2km 하산 구간입니다. 조피등에서 다 내려온 다음에 1km 정도 걸어가면 경치가 아주 멋진 곳에 소금강 전망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후 900m 떨어진 보현암을 지나서 상생폭포를 비롯해서 멋진 계곡을 구경한 다음에 처음 출발했던 장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이동 거리 약 17km, 6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내연산 등산 요금은 3,500원입니다. 생각보다 약간 비쌉니다. 보경사는 경북 삼경의 하나로 꼽히는 명승지입니다. 갈림길이 나오면 문수암 방향으로 우회전입니다. 내연산은 해발 711m이며 1983년 10월 1일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내연산 명칭의 유래는 신라 진성여왕 때 이 산에서 견훤의 난을 피했다고 해서 내연산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갈림길이 나오면 문수봉 방향으로 우회전하면 됩니다. 이곳부터 이제 오르막입니다. 내연산에서 동해로 흐르는 갑천 계곡입니다. 문수봉까지는 아직도 1.6km 더 올라가야 합니다. 이 구간이 이번 코스에서 첫 번째로 힘든 구간입니다. 수암이네요, 문수암. 문수암에서도 문수봉까지는 약 1km 더 가야 합니다. 문수암을 지나고 약 500m 이 오르막 구간이 이번 코스에서 가장 힘들었습니다. 오르막이 끝나면 이제부터 편안한 능선 구간이 이어집니다. 문수봉까지는 500m 거리입니다. 등산 출발 1시간 만에 문수봉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문수봉에서 삼지봉까지도 약 3km 능선 구간입니다.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문수봉에서 삼지봉까지는 편안한 구간이라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 수리더미 코스로 하산하는 갈림길입니다. 삼지봉 방향은 계속 직진하면 됩니다. 은폭포로 바로 내려갈 수 있는 두 번째 갈림길입니다. 걷다 보니 어느덧 중간 지점까지 왔습니다. 거무나리 코스는 등산로가 많이 유실되어서 하산 코스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문수봉에서 삼지봉까지는 너무나 걷기 좋은 편안한 능선 구간이었습니다. 힐링이 되는 구간입니다. 동대산은 우회전, 삼지봉은 좌회전입니다. 등산 출발 2시간 만에 내연산 정상인 삼지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무가 시야를 모두 가려서 딱히 볼만한 조망은 없습니다. 삼지봉에서 20분 정도 점심 식사를 하고 하산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표시된 거무나리 골 코스는 위험하기 때문에 옆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좁히든 코스 추천합니다. 좁히든 코스 갈림길까지 왔던 구간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삼지봉에서 1.6km 정도 내려와야 좁히든 코스 갈림길이 나옵니다. 우회전하면 됩니다. 안전한 좁히든 코스로 하산하겠습니다. 이제 계곡길과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지루한 하산 구간이 이어집니다. 등산로가 많이 유실되어서 우회해서 지그재그로 내려가게 됩니다. 내연산은 경상북도 포항시와 영덕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연산의 문화재로는 보경사 부도 외에 5층 석탑 그리고 부도군 등이 있습니다. 절벽 같은 곳 옆을 지나가는데 여기는 위험합니다. 까딱 잘못하면 낭떠러집니다. 내연산의 남쪽 기슭에 천년고찰 보경사가 있고 부속 암작격인 서운암과 문수암 등이 있습니다. 저 멀리 동해 바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 만에 좁히든 코스로 하산 완료했습니다. 하산에서 바라본 좁히든 코스 갈림길입니다. 생각보다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뷰가 좋다는 소금강 전망대로 갑니다.
갑자기 가다가 길이 뚝 끊겨버렸습니다. 당황스럽네요. 소금강 전망대에서 바라본 음포포입니다. 소금강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정말 좋습니다. 두타산 배틀바이 분위기도 살짝 납니다. 내연산은 오히려 등산할 때보다는 하산할 때 보는 뷰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고소공포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살짝 무서울 수 있지만 경치가 아주 좋은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적이 보이는 선일대에도 한번 가고 싶어집니다. 저 멀리 동해바다가 보입니다. 구경사까지는 32분입니다. 우회전하겠습니다. 구경사가 나올 때까지 계속 이렇게 멋진 계곡을 보면서 걸어가게 됩니다. 구경사 입구까지는 1.5km 남았습니다.
다시 문수봉 갈림길에 내려왔습니다. 1,500원의 입장료가 아까워서 강제로 보경사를 구경해봤습니다. 보경사 앞의 자연학습장에는 이렇게 멋진 꽃밭 현장이 있습니다. 마치 나비 모양 같습니다.